그래서 오늘 진짜 사나이 특집, 진짜 사나이 토크 배틀, 네. 예, 그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보다 더 고생할 수는 없다. 없다. 군인들은 이제 누가 툭 치면 관등 생명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등병 때 자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마에다가 자를 딱 때리는 거예요. 그럼 딱 맞으면 아프잖아. 아! 그러니까 어? 얘 봐라, 관등 생명을 안 되네. 어머 어머. 그럼 다시 한번 와서 또 자를 딱 때려요. 그럼 제가 이영, 이영재! 그래, 자라. 그럼 잠이 옵니까? 분하고. 그게 이제 박명수 씨 친동생이었어요. 어머. 아, 내 동생 그런 기억이 없대. 맞은 놈은 기억하지. 내 동생이? 전화해봐야겠네. 뭘 전화해? 그런 생각 아니야. 난 기억이 난다니까. 손준영 씨도 한번 출연해볼까요? 정말 막 지금 뼈저리게 고생한 느낌 네. 나와줘야 됩니다. 군대에서 어떤 고생하셨습니까? 일단 울어도 돼요. 울어도 돼요. 네. 네. 울면 50점 더 드립니다. 제가 있던 해안선은 정말 이 실탄과 수류탄 진짜로 두고 가고 좋아 좋아 이 적이 언제 이 넘어올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살면서 1평짜리 초소에 8시간 동안 그냥 어머.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전방에 있으면 그거는 기본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슬프게 할수록 지금 더 해봐 지금.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한 평에서 8시간 동안 한 번만 바라보기 아까 그 활주로 바라보기보다는 조금 약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자, 정말 새 쫓는 거는 그냥 이러고 있어가지고 그냥 보는 거예요. 사진 같아, 사진. 그러니까 사진 속에 새 같은 게 날아올 때까지 그냥 인생을 내리게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 이렇게. 아, 그리고 또 우리나라 그 높은 산에 레이더 기지가 있어요. 아, 있어요, 있어요. 있는 거 같아. 그 동그란 공처럼 생긴 게 우리나라 레이더 기지예요. 아.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제 뜨면 그거를 이제 레이더로 잡아내는 건데 그 특성상 산 꼭대기에 있거든요. 이제 우리는 그 뜨기를 바야바 뜨기라고 합니다. 바야바 뜨기? 산사람. 아. 왜냐면은 겨울에 눈이 오면은 산 꼭대기는 거의 폭설이거든요. 그럼 이제 부식차도 못 올라가고 밥도 못 올라가고 뭐 아무것도 못 올라가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산 꼭대기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군인인데도 막 수염이 자라고 머리도 막 자라고 막 그러면 산 사람 바야바 거기는 정말 여러분 바야바 이게 뭐 시베리아 가야지 영하 30도 이런 거 아니야. 우리나라 또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막 영하 20도 30도 군인인데 산신령이 되는 거야. 물이 안 나와. 그러면은 눈을 녹여가지고 입 닦고 세수하고 그러니까 뭐 머리 길면은 군대에서는 뭐 헌병이 잡아가고 머리가 길던 수염이 길던 그냥 내비두는 거야 내비둬. 아무도 탈출 안 해요 그냥. 우리가 공군 쪽을 몰랐다. 그러니까 공군 쪽을 몰랐다. 산 꼭대기에서 그냥 머리 길고 수염 길고 바야바 돼도 그냥 레이더만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다른 사람 어떻게 해요? 골골이 너무 쎄요. 아니, 진짜 고생스러운 거는 해병대 아니야? 해병대? 그 사실 저희 해병대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꽃은 피어도 소리가 없으며 해병은 죽어도 말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 시다시피. 해병대 분들은 이렇게 뭐 은유적인 표현이 많아요. 네, 훈련은 사실 똑같이 다 받아요. 그다음에 시궁창 훈련이라고요. 시궁창 훈련은 뭐예요? 그거 그러니까 들어봅시다. 죽도 시장이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시궁창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최악의 조건에서 이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시궁창 속에서? 진짜 시궁창이에요. 아, 그런 것도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네, 참아내야 돼요. 그래서 막 여기 이제 보면 막 그 무슨 독이라고 하잖아요. 덩독? 네, 똥독이라고 하잖아요. 다 오르고. 아이고. 그리고 그런 건 뭐예요? 하늘에서 뛰어내려 그런 것도 있다면서요? 예, 그거는 이제 한 2,500m 정도에서 이제 강화훈련이라고 공수훈련을 받아요. 하셨어요? 예, 저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이제 막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탁 바뀌면 이제 개폐가 딱 돼요. 그럼 거기서 이제 예. 비행기에서 그럼 거기서 이제 한 명씩 이제 가로 그냥 낙하산 메고 뛰어내리는데 처음에 엔진 소리가 엄청 시끄럽게 들리는데 탁 하늘에 이제 강하를 하게 되면 바람 소리밖에 안 들려. 되게 고요하게 그래서 와. 그거에 대한 되게 그 매력이 있어가지고 올해도 제가 그 스카이다이빙을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요. 근데 힘들지 않게 얘기를 하네. 힘들게 얘기를 하네. 그건 아니, 너무 얼굴이 너무 편하다 그래요. 해병대는 제대하고 나도 서로 기수 따져서 선후배 따지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훈련도 훈련이지만 실무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해병은. 그래서 그 선임들과의 어떤 그 관계. 그래서 제대를 하고 나서도 이게 그냥 해병이 끝이 아니라 더 이런 자부심이 갈수록 해가 바뀔수록 아니 근데 생기더라고. 원래 필립 씨가 되게 재밌는 분인데 군복을 입혀놓은 거 갑자기 제가 아까 복도에서 이렇게 걷는 거야 이렇게 네. 남자들은 아니 근데 네, 지금 뭐 바꾼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만 인간적인 모멸 여기서 겪는 그 고통이 얼마나
근지 여러분들 모르는 거예요. 무슨 모험을 당하셨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해병대가 싫습니다. 한이 맺혀서. 해병대에 맞은 게 있어요? 우리 방위는 크리스마스 날이다. 그러면 아예 내가 그 부대 안에 있으면은 유혹이 없어. 근데 아침 출근 시간에 여러 지나가는데 거기서 삽을 들고 이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한 달에 한번 훈련을 받아요, 방위도. 예, 예. 그 노고산 예비군 훈련장 가서 집체 훈련이라고 훈련을 받는데 노고산. 그 가갖고 이제 훈련소를 가면은 거기엔 전부 방위만 탔어요, 새벽에. 근데 오늘 그 방위들이 얼마나 떠들어, 그 안에서 한 60명이. 떠들어요? 네, 막 떠들고 있는데 거기 해병대가 한 명 타고 있더라고. 진짜로? 가만히 앉아서 창밖만 보고 가더라고요. 근데 엄청 떠드는데 갑자기 해병대가 야 조용히 해 방위 자식들아! 그게 한 60명이 떠들고 있어서 우리가 버스 안에서. 근데 방위 자식. 아니 인원수가 많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이 방위자를 닮고 있잖아. 기운이 없잖아. 그러니까 전부 떠들다가 막 떠들는데 한 놈이 이렇게 봐. 오 빨간 명찰이잖아 해병대잖아. 그 모자도 빨간 모자 딱 쓰고 있으니까. 저기 토니 씨는 뭐 힘들었어요? 저는 전역하고 나서 무대에 오르는 공포증이 생겼어요. 왜? 이게 뭐냐면 저는 평생 15년 동안 관객석의 80%는 여성분들이시죠. 네, 오빠 뭐 사랑해요. 이런 얘기를 매일 듣다가 그 남자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저를 굉장히 싫어할 것 같다는 그 두려움이 확 생기는 거예요. 어머. 그때부터 이게 제가 주눅이 울렁증이 생겨요. 이렇게 또. 그래서 울렁증을 사랑으로 알겠습니다. 예. 보통 제초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초 작업을 하다 보면은 선원님들이 장난을 쳐요. 딱 들어요. 뭐를. 사마귀가 딱 있는 거예요. 야, 너 내가 단백질 보충을 시켜주겠다. 야, 먹어라. 어머. 아 근데 어떻게 먹어요 그거를? 살아있는 걸? 못 먹잖아요. 살아있는 거를. 안 먹어? 너 맞선이 불러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똑바로 하겠습니다. 제가 먹겠습니다 하고 손을 탁 가져가는데 사마귀가 당랑권 자세로. 아~ 내가 저거를 먹으면 정말 내 장을 뚫어버릴지. 근데 다행히 제초 작업 끝 집합해가지고 모면했던 적이 있었어요. 야~ 예. 논산 훈련소에 가면 거기 이제 무슨 기념일 때문에 잔디를 뽑아요. 저 잡초를. 그러면 사병들이 제초제를 뿌리면 될 텐데 이만한 사람을 이걸 뽑으라고 한다. 그러면 왜 손님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인마 너네 쓰는 게 인마 제초제 값보다 싸. 얘기 들어보니까 다들 진짜 다 고생하셨어요.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네, 군대는 방위든 현역이든 군대 그럼요. 가면 다 고생합니다. 조용기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방위도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감성적으로는 조용기 씨께 제일 가슴 아팠어요. 진짜 군복 있는 남자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군생활 잘 들었고요. 네. 자.